안녕하세요. 클레이 장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푸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볼 건데 몸통은 그냥 동그랗게 잘 말아서 잘 건조만 시켜주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철사로 꼽아서 하루 정도 건조를 해주었습니다. 자, 이제 푸린의 귀를 만들어 줄 건데 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몸통과 잘 일체화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반죽을 최대한 물을 많이 묻혀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앞에 있는 머리카락의 볼륨감을 최대한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붙이고 나서 이 몸통과 웨이브 지점이 만나는 부분의 볼륨감을 많이 살려줘야 이 뭔가 풍성한 느낌의 웨이브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이제 팔다리를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덩어리를 미리 나누어 놨습니다. 이제 다리를 붙여 볼 건데 다리 같은 경우에 머리 웨이브나 귀랑 똑같이 물을 최대한 많이 묻혀서 몸체와 이제 잘 붙도록 해줍니다. 팔도 같은 방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. 이제 눈을 만들어 줄 건데 그대로 붙이기에는 많이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덩어리를 좀 덜어냅니다. 그리고 흰색 클레이로 약간의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붙여줍니다. 이 눈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덩어리를 그대로 붙여서 만들었는데 웬만하면 밀대를 사용해서 얇게 만들어서 건조를 확실히 시킨 다음에 잘라서 붙여주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. 그게 더 깔끔하고 모양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했습니다. 이게 더 편하고 기다리는 게 좀 싫어서 그냥 했습니다. 이제 귀 부분을 해줄 건데 귀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푸린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